잘라먹는 지분 문화. 안녕하세요. 잘라먹는 7분 문학의 시뮬리에 매화풍입니다. 오늘은 윤동주의 자화상 준비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상상으로 우려보시죠. 오늘도 순수하게 내재적 관점으로 시를 상상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잠시 윤동주라는 이름을 지워둘게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에 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시에서 시적화자의 행동이 이해가지 않는다면 자신이 어떤 때, 어떠한 상황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지 생각해보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운 곳에서는 생각 정리가 잘 안 되죠. 무언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또는 내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하고 싶을 때 사람들이 없는 곳을 찾게 되죠. 시적화자도 무언가 정리할 생각이 있는지 세상과 떨어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산모퉁이를 돌아 외딴 곳으로 가서 우물을 들여다본답니다. 세상에 때를 받지 않은 순수한 곳이군요.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자, 우물 속에 있는 것들을 상상해 보자고요. 우선 시간이 밤이었네요. 시적화자가 밤에 외딴 곳을 찾아갈 정도면 정말로 고민이 깊었나 봅니다. 영화 링이 생각나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우물 속에 보이는 세상은 무서운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맑은 달, 구름이 흐르고요. 하늘이 펼쳐져 있다는 표현은 무서운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죠. 파란 바람까지 부니 우물 속 세상은 평온하고 순수하고 청아한 세계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거기에 한 사내가 있답니다. 누굴까요? 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갑자기 누군가 기어나오는 것은 아닐 테고요. 네, 우물을 보는 자기 자신이겠죠. 근데 그 사나이가 밉답니다. 왜 미울까요? 조선의 독립, 외적 자아와 내적 자아의 분열 등 외재적 관점이나 어려운 말들은 좀 젖혀두고요. 우선 시 안에서 상상으로 풀어봅시다. 그게 더 좋은 답을 찾는 방법이니까요. 네, 우물 속에 들어있는 청아하고 평온한 세계와 사나이, 자신의 모습이 잘 어울리지 않아서 자신이 미워진 것이죠. 이것이 시에서 찾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단서입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돌아가며 생각해보는 그 사나이, 나죠? 내가 가엾어집니다. 어떨 때 미웠던 사람이 가여워질까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맞아요. 한참 미웠다가도 그놈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구나 알게 되면 참 딱하네. 그놈 하는 행동은 지질이 믿고 싫지만 그놈 상황을 아니 참 가엾네. 이렇게 상대가 이해가 될 때 미움이 가여움으로 바뀌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시적화자인 나는 우물 속에 나를 이해하기에 다시 돌아가 나를 봅니다. 그랬더니 또 그 사내가 그대로 있답니다. 그냥 우물 속 거기서 계속 측은한 표정으로 나를 기다린 느낌입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근데 다시 봐도 넌 우물에 보이는 순수한 세계랑은 너무나 안 어울려. 너무 때가 묻었어. 부끄러워서 보기가 싫어져. 그래서 다시 우물에서 떠나죠. 우물 속 사내는 계속 기다릴 테고요. 그런데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리워진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리움은 어떨 때 느껴지나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늦게까지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외아들인 저는 엄마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불안한 마음에 버스 정류장에 나가 추위에 덜덜 떨면서 늦게까지 엄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된 지금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그립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기억 자체는 좋은,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제 내면에서 그것이 소화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힘겨워하고 두려워하던 어릴 적 나도 나의 모습, 나의 것이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계속 부정하고 회피한다면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생길 수가 없겠죠.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우물 속 세상은 여전히 청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화가 다 되어서 그래, 미워도 난 나를 이해해. 이 부끄러운 모습도 내 것이야 하고 받아들이는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그리움으로 내 내면에서 소화가 다 되었기에 추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제목을 맨 끝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목이 자화상이죠. 자화상, 스스로를 그린 그림. 시적화자는 스스로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시적화자는 우물 속 세계 같은 청아하고 순수한 세계를 지향하고 그와 어울리지 않는 자신을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가 그의 세상에서 부끄럽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그러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포용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죠.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번민하고 그러나 끝내 포용하려는 모든 모습이 자신의 모습이라고 시안의 남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이런 건강한 부끄러움과 건강한 포용력이 있나요? 시를 보면서 제 안에도 이런 부끄러움과 포용력이 있는지 나의 자화상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릴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해보게 됩니다. 윤동주의 자화상을 상상으로 우려보니 윤동주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집니다. 선생님께 그의 삶과 시대적 상황, 그리고 그의 여러 다른 시를 배워나간다면 더욱더 알찬 배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심윤리의 매화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